감히 내 걸 뺏겠다? 인간들이 날 뭘로 보고 있냐? 나 보고 싶어서 탈출했구나.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그래, 주인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와야지. 내가 그동안 가진 고생하면서 널 길들인 보람이 있다. 근데 일단 야단 좀 맞자. 제가 뭘 잘못했나요? 네가 로봇인 거, 그게 잘못이야. 제가 로봇이란 이유만으로 야단을 맞는다고요? 너가 심장이 없는 거, 그게 네가 야단 맞는 이유야. 넌 오늘부터 매일매일 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.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입력해야 돼. 너의 그 심장 같은 하드에 아주 그냥 뿌리를 내리게 해주겠어. 안 그럼 내가 아주 많이 억울해서 말이지.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될 텐데요. 너 지금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? 아니, 지금부터 나랑 얼마나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어? 절전 모드로 하시면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. 진짜? 아지쓰리, 절전 모드. 절전 모드로 운영합니다. 그 절전 모드일 때는 제게는 가능한 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. 네가 일 안 하면 내가 하라고? 절전 모드 해제할까요? 오케이, 일단 서 있지 말고 앉아. 아지쓰리, 친구 모드. 왜 불러? 왜 갑자기 조심 모드야? 평소처럼 해. 아, 왜 불러 이렇게? 아, 왜 또 시비야? 누가 나한테 묻더라, 너랑 내가 무슨 관계냐고.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게? 뭐라고 했는데? 응. 아! 네 주인 버리고 홀랑 딴 놈 따라간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했다. 그런 널 내가 15년 만에 사귄 친구로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만 그만 알아둬. 야, 그리고 넌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. 내가 널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쓰려는 중이거든. 홍백균 박사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어. 하지만 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잃지 않아. 먼저 팀원들부터 공략한다. 도와달라고 싹싹 빌게? 하, 내가? 그런 말을? 죽어도 안 하지. 걱정 마, 난 내 방식대로 널 지킬 거니까.